배우 서희숙이 자신의 사망설을 퍼뜨린 네티즌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직접 만난다. 28일 오선 보도에 따르면 서희숙의 사망설을 온라인상에서 퍼뜨린 20대 남성 A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희숙이 숨졌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 서희숙 오늘 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뉴스 형태의 게시물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모두를 속게 만들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A씨는 이후 군에 입대했다. 현재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서희숙이 맡은 캐릭터에 몰입해 그의 실제 이미지로 착각했다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현재 군 복무 중인 A씨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서희숙 측은 법적 대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희숙의 소속사 퀀텀리엔트는 뉴스엔의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은 없다. 다만 A씨가 전역 후 서희숙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기술과 재능이 있다면 좋은 곳에 쓰라고 조언, 충고하고 싶은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태양.